이민청을 처음에 제기하시는 걸 보고서 국정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시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게 더 호들갑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다르신 이유가 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것 같다라는 운명적 예감 때문입니까? 저에 대해서 과한 관심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왜안 빼달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라는 거는 아니, 되게 의원님께서 좀 논리적인 과하게 거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별로 제 관심 입장은 없어요. 충분히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어차피 정치를 할 거면서 총장 시절에 조사해서 빼달라고 한 것이 그한 장관 말대로 오히려 호들갑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그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안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공직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맞게 본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걸겠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직을 걸기도 하셨어요? 발끈하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캐릭터를 여쭤봤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굉장히 능하시네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채널 A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면 그 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요구라고 변호인 입장을 내시고 조사를 거부하셨었는데 그때 많이 억울하셨죠. 위원님, 뭐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저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입장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변호인과는 상의 전혀 안 하고 그런 입장이 나왔나요? 그 저는 정도로 책임 입장이 안 하시는 보도 잘못 입장이에요. 보신 것 같고요. 제가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제가 출석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때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결국은 아니, 무혐의 처분을 일반적인 얘기를 물은 받았습니다.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지만 제 말씀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일반적하게 수사를 말씀드린 거부할 수도 있고 비번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번 해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의원님도 지금 보면 일반론을 말씀하시면 저를 자, 비난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 국가 중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하신 답변인데, 예. 불공정한 검찰 수사나 비번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겁니까? 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받은 요구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제가 시끄러워서 잘안 들렸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안뭐 들렸습니다. 넘어가죠. 네. 뭐 들으셔도 어차피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답변 야당 드리겠습니다.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은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위원님,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론조사 물었잖아요, 장관님.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무혐의를 받고 2018년에 유죄를 받은 이유가 권력이 무서워서 입을 닫았던 증인들이 나중에야 사실대로 말해서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죠. 그렇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었으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놓고 10년 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자의 범죄가 1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게 좋은 시스템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나중에라도 그걸 그게 유일한 견제하는 시스템이 시스템입니까? 항상 사법 시스템이 그 시기마다 모두 정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시스템에 맞춰서 운용되는 것이고요. 예. 닉슨, 레이건, 클린턴, 트럼프, 바이든 다 현직일 때 특검 수사 받았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권력층 범죄를 10년 동안 묻어주지 않고 그냥 공정하게 수사하자. 이게 특검 시스템의 취지죠. 미국 영어 잘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 프레임대로 답변하기 싫으면 딴 말씀 하세요. 뭐 영어 잘한다는 답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특검 시스템 유일한 시스템이냐? 이게 10년 묻어두는 게 좋은 시스템이냐? 사법 시스템이 여쭤봤잖아요.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입니다.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도 하고요. 예.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물었어요. 국민의 반응을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요.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50%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됐냐 못 됐냐를 물었다면 위원님. 국민에 대한 판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양식 있는 자세입니다. 위원님, 지난 정부 초반에 소위 말한 적폐 수사 제가 전담했었거든요. 그때 저 굉장히 응원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입장이 바뀌신 이유는 뭔지 제가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미 뭐 그냥 몇 가지 질문으로 피해 가시는 걸로 제가 뭐 질문은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예? 혹시 한적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정한이 적이 될 거라는 뜻인데 아마 오늘부터 듣게 되실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 이 발언을 듣고 국무위원이자 차기 여권 지지율 1위로서 어떤 문제점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법무장관스럽게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무장관으로서 국무위원 아닙니까?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그 책임 있는 답변을 국무위원은 국적에 대해서 고민 안 하나요?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보시죠. 모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란 언론과 외교부의 반응입니다. 이란 국익과 상충한다. 중동 평화를 저해한다. 완전히 무식하다. 대통령 발언에 외교적 문제가 없는가 국무위원으로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저는 이란 언론을 볼 것이 아니고 저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는 틀린 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그 화면 한번 다시 볼까요? 한국 해운협회에서 대통령 발언 직후에 이제 뭐 내려도 됩니다. 중동 지역 한국 선박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고 불안했다는 증거인데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서 전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박협회의 불안도 굉장히 그분들이 잘못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일도량 단지로 말씀하신 문제는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려할 만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배가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그 배경이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이 돼서 국가에 대해서 생명, 재산 피해 요구 소송이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는지 대통령 개인이 져야 하는지 법무장관으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가상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이 피해가 날 것을 가상해서 질문하시고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그런 있어서는 것에 안 대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국무위원이 미리 하는 일입니다. 그걸 미리 이렇게 이란 발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 판단. 국민의 관심을 받는 분으로서 지성, 소신, 외교적 식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